네, 안녕하세요. 김호정의 쪽집게 리뷰 김호정입니다. 네, 피아노 음악을 중심으로 어디서 제목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 어느 부분이 또 좋을까? 들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 또 어떤 연주를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제가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주되는 곡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녹음한 그 연주 스타일도 비교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연주를 들을지도 추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발라드 1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왜 얼마 전에도 그 영국 가디언지의 편집장 전책 편집장인가? 전직 편집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분이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면서 한 곡이라도 쳐야겠다라면서 이 쇼팽 발라드 1번을 파고드는 그 과정을 또 책으로 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많은 분이 나도 발라드 1번 쳐보고 싶어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저기 영화 피아니스트에도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왜 전쟁의 폐허에서 이 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고 이상하게 이게 엄청 대중적이 되더라고요. 이 곡이.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이게 뭐 콩쿨의 단골곡이기도 하고 뭐 입시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그 연주 수업 있잖아요. 한 학기에 한 번 해야 되는 뭐 그럴 때 아니면 뭐 콩쿠르 많이 갖고 나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곡인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 됐어요. 특히 발라드가 4개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1번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피아니스트들도 많이 연주하고 또 그 저기 무대에서도 많이 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곡인지 또 알아두시면은 앞으로의 그 청취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라드라는 거는 이제 워낙 무슨 거의 10세기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음악사에서 있었던 장르인데 이거를 가지고 피아노 곡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게 바로 쇼팽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기악곡으로 할 수 있는 게 소나타 정도였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발라드는. 그래서 원래는 쇼팽이 자기 친구가 쓴 시에서 기반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곡을 쓴 건데 사실은 그런 서사적인 어떤 내용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음악적으로 이게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또 그런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발라드, 쇼팽의 발라드, 웬 발라드냐, 뭐 발라드는 역시 성시경이지 이런 게 쓸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발라드가 이제 사랑 노래로 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서사 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면서 결국에는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소나타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주제 거기에 대비되는 두 번째 주제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얽혀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이 발라드는 이게 이제 주제가 계속 교차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특히 발라드 1번은 이게 점점 거대해지면서 변모하면서 마지막에 완전 영 다른 클라이막스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주제가 나왔다가 B 주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는 소나타는 A, B, 뭐 A, B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A, B, A, B 그 다음에 B, A가 나오고 다시 코다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뭐 이렇게 꼭 이 구조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1주제가 뭐고 2주제는 뭐다. 2주제 또 나왔네. 이 정도는 들으시면서 아시면은 훨씬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한 두 번 정도만 들으시면 앞으로 발라드 1번 연주 무엇을 들으시더라도 머릿속에 구도가 잡힐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그 화음을 쭉 올라가는 스케일로 올라가는 내용이 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가 나오거든요. 크리스찬 찜머만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사고요, 도입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저만의 야심찬 회심의 기획도 비교해 보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이번에 루빈스타인의 같은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옛날 녹음 소리가 좀 들리지만 훨씬 선명하게 멜로디를 갖고 가는 걸 들을 수 있을 수가 있고, 진머만은 좀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좀 떼어가지고 자의적으로 갔다면, 루빈스타인은 좀더 앞으로 쭉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혁의 녹음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이세요? 훨씬 가볍고 빠르고, 그리고 톤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좀더 현대적인 그런 해석인 거가 좀 감지가 되시죠? 그다음에 그 레이 포업의 안스네스의 발라드 앨범이 나왔었는데요. 그 앨범을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약간 귀족적 연주의 절정판이라고 볼수 있는데, 감정은 굉장히 절제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임동혁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제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팽이 발라드 1번을 표현할 때좀그 서로 스타일을 좀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쳤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오고 나서 그것이 더 발전되면서 두 번째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렇게 격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방금 들으신 크리스천 짐머만은 이렇게 뭐 굉장히 크게 연주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떤 톤을 유지해서 가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또 젊은 연주자 임동혁의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으면 정말
나는 젊은 연주자야. 나 지금 한창 막 물이 올라서 막 이런 게 느껴지시죠. 현란한 이 속도로 치는데 실제로 쇼팽은 정말 테크닉에서 안 되는 테크닉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이 무슨 정말 이 약간 그게 병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연골이라 그러죠. 이 마디 사이가 너무 유연해가지고 그 유연해서 이렇게 모든 테크닉이 다 되는 그런 손이었고 이렇게 빠른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남들이 뭐몇 시간 연습할 적에 그거에 뭐몇 분의 1만 해도 그 완성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동혁의 연주가 그런 쇼팽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제 연주였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까는 이제 3박으로 쿵짝짝 하는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이렇게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진짜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아름다우면 된다는 듯한 그런 연주 스타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이두 번째 주제에 좀더 평온하게 연주하라라는 지시어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동혁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진머만은 아까도 봤듯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연주를 해요. 큰 굴곡이 없어요. 이두 번째 주제에서도 비교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가는 거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왼손의 그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비교적 평온한 감정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나온 리듬이 생각나시죠? 그게 두 번째 주제고요. 이게 앞으로 엄청 커지거든요, 규모가. 이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곡은 두 번째 주제까지 제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요리 이제 용어로는 뭐 연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빈스타인을 좀 들어볼게요. 루빈스타인이 해석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완전히 낮추면서 진짜 저속으로 무슨 꿈속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만의 공간을 탁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같은 부분을 들려드리면 조금 더 비교가 선명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악보에 가깝게 그냥 가고 있죠. 음색도 훨씬 밝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왜 저러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확 늦추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쳤다면 폴리니는 그냥 쫙 앞으로 이렇게 밝은 음색을 가지고 그대로 묵묵히 연주해가는 것을 볼수 있었고 폴리니의 보통 스타일이죠. 연주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 루빈스타인은 그렇게 꿈속을 헤매다가 다시 이제 꿈에서 깨듯이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연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첫 번째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두 번째 주제를 들으실 수 있고요. 루빈스타인이 특히 그런 방식에 맞춰서 연주를 들려줍니다. 굉장히 그 직설적인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주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폴리니가 또 연주하는 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로 듣는 것처럼 모든 악기들이 다 이제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었고요. 폴리니만의 또 특징이죠. 왼손의 비중을 훨씬 높여가지고 모든 성부가 다 들리도록 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시됐던 그 쿵짝짝 첫 번째 주제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종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그 주제가 제시됐을 때에 비해서 훨씬 비극적이 되고 드라마틱해지는 그런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진모만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볼게요. 방금 들으신 부분이 악보에 보면은 P가 두개 적혀 있는 피아니시모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아니시모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고른, 좀 평균화를 시킨 그런 연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루빈스타인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좀 변화가 많고, 앞부분하고 대비가 확실히 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 다음에 또 임동혁의 아주 애절한 발라드였죠? 그걸 한번 또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표현되는 첫 번째 주제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네, 훨씬 더 사운드는 소프트하지만 그 비극적인 거를 표현하려고 저는 항상 임동혁 씨가 이렇게 이 연주한 걸 특히 들으면서 발라드를 들으면서 쇼팽을 되게 좋아하면서 쳤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주제가 A 주제, B 주제 있잖아요. AB, 그리고 BA로까지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너무 이게 좀 너무 딱딱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발라드 들으실 때 항상 AB, BA 찾아내시면 끝날 때된 거예요. 이제 끝나는 부분이 갑니다. 코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라 그러죠? 마지막 종결부. 종결부로 새로 작곡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박 알라브라베로 두 개로 쪼개지는 한 마디가 그런 박자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지막 이제 터뜨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잘 터뜨려야지 이제 큰 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임동혁의 연주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으면 저절로 박자만 찍게 되는 그런 연주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빠르고 아마 이때 임동혁 씨가 20대 초반이었나 저 정확하게 못 찾아봤는데 아마 진짜 이제 기량에서의 정말 정점에 올랐을 그런 때죠. 정말 더 빨리 제발 좀더 빨리 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테크닉이고 정말 극단적으로 좋은 그런 스피드였습니다. 그 다음 루빈스타인 같은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어딘가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찢어지는 듯이 연주하는 그런 이제 해상도 굉장히 높은 연주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침착함을 유지하셨던 짐머만의 연주로 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화음과 정확한 리듬으로 끝맺음한 짐머만의 연주로 우리도 끝을 내봤습니다. 어떤 연주가 제일 좋으셨어요? 뭐 각자 다 취향이 있으실 것 같고 아마 한 곡을 전체를 들으시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요새 하나 꼽아서 듣는다면은 그 안스네스를 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아하고 기품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해석이 보이면서도 톤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그런 연주라서요. 저는 엔스네스를 요새는 들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호로비트의 정말 발라드 녹음이 아주 악마적이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연주기 때문에 또이 곡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쇼팽의 발라드 1번 G 단조 곡을 한번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셨고요. 앞으로는 이제 많은 수많은 피아니스트가 녹음하고 연주하는 발라드 1번을 들으실 때 어떤 부분을 들으셔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족집게 리뷰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